자,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65페이지 25번째입니다. 지적공부의 비치버전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거기 25번. 자, 여러분 거기 보시면 틀린 거 그랬는데, 일단 25문제는 소관청은 공부를 당해 시공부 지적 속에 보관해요. 연구부전 하는데. 자, 천재지변이라든가, 자, 누구의 승인을 받으면 반출하지. 시도이사 승인 받은 게 2번과 3번이 그 얘기죠. 예외가 승인 받으면. 그러면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 저장할 때는 관할 시도이사나 시장군수청장은 지적공부를 어디에다가? 자, 지적공부 정보관리체계 연구에 보전한다 했어요. 근데 5번에 보면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 공부는 시도이사의 사전 승인을 얻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도 신고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그런 규정 자체가 없어요. 왜?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기록된 것은 뭐예요? 이건 대형 컴퓨터에 보관하는 거니까. 자, 뭐 하면 돼요? 그런, 자, 일이 있으면 뭐예요? 자, 뭐 하면 돼요? 그냥, 뭐요? 그냥, 자, 버튼만 누르면 뭐예요? 송출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건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바이러스 먹으면 멸시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공부에 대해서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그런 규정은 있어요. 자,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자, 26번 문제, 지적도 축척에 해당하는 거, 축척 7개라 그랬죠? 한번 써봐야 돼요. 한번 써봐야 되니까. 예, 축척이 7개라면 한꺼번에 싹다 머리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6,000분의 1하고, 3,000분의 1 이렇게 써보고, 그 다음에, 600분의 1하고 뭐예요? 500분의 1 이렇게, 자, 두 가지를 이렇게 써본 다음에, 중간에 세 가지를 껴놓게 해요.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 하게 되면, 2OC 하니까 1000분의 1이고, 자, 100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2분의 1 가게 되면 1200분의 1이고, 2분의 1 곱하게 되면 2400분의 1이고, 그죠? 총몇 가지가 있어요? 7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써서 외우는 게 좋아요. 지도 축척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고르라 하게 되면, 1000 뭐라고? 2000 빼고, 1000 뭐라고? 2400, 그 다음에 3000하고 6000이죠? 뭐는 빠져야 돼요? 니은은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역 띄고 니을 미음해요. 자, 넘겨보시면, 뭐예요? 넘겨보시면, 27번 있죠? 그것도 이런 문제도 나왔기 때문에. 자, 뭐하고, 26번하고 27번은 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한 번씩은 이렇게 써봐야 되니까, 26번하고 27번은 별표 놓고 다시 풀어봐야 돼요. 자, 임의하도는 두 값이 없죠? 3000하고 6000이니까. 자, 3000하고 6000이 어디 있어요? 디귿하고 니을 얘기죠? 디귿하고 니을. 2번 답입니다. 어디 여러분 거 28번을 별표합니다. 28번을 별표하시고 다음 중 공부의 열람 등본 겸비에 관한 설명 중 내용지 아닌 거 그랬어요. 1번에 종이로 된 지적공부는 직접 해당 소관청에 가서 띄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해당 지적 소관청에 신청한다는 거죠. 근데 2번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기록 저장 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을 때할 때는 일단 보관은 시도이사하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해요. 근데 등본을 겸비할 때는 시도이사 바쁘시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읍면동장한테 띄어야 돼요. 자, 누구한테 띄라고? 보관은 이렇게 뭐예요? 지적 파일 형태. 자, 이렇게 뭐예요? 파일 형태 있죠? 정보 처리,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자, 기록 보관인데 이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이런 공부는 근거는 본거 보관은 누구한테? 시 도지사나 자, 시장 군수 뭐예요? 군수 구청장이 보관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분이 바쁘시니까 볼때 겨부 열람을 할 때는 자 겨부할 때 이분 빠지세요.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누구한테 하라고 읍면 뭐요 동자한테 하라 아니게요. 응? 뭐 시도지사 들어가면 안 돼요. 주의해 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3번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달하면 공부의 열람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일반 국민이 이 국가기관에 등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등기를 신청할 때도 신청서 작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에 열람 등본을 받을 때는 자, 지자체 수입 증기 있죠? 항상 수입 증기는 이렇게 뭐예요? 수입 뭐니까? 수입 뭐예요? 증기죠? 예, 증기는 증기가 지읒이니까 이게 지방세예요, 지방세. 인지가 국세예요. 증기는 지방세 단위죠. 물론 5번 국가지방자치 업무 수행상 필요할 때는 면제 동그라미 치고 감면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면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67페이지에 29번 문제 거기 틀린 거 그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적소관 서거에 보관해서 자 연구에 이제 그 공부를 보관하는데요.
절대 2번처럼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 그랬어요. 무조건 내 눈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승인이란 단어가 눈에 띄면 절대 누가 시도지사만 승인해요. 누구만 승인한다고? 시도지사나 대도지사만 승인하지. 절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한다는 말 나오면 무조건 그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승인하면 꼭 앞에 뭐예요?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이 따라 붙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반출 나왔으면 시도지사 승인하는 거예요. 무조건 틀린 말이다 보시면 돼요. 그 나머지 건안 봐도 돼요. 그 다음에 35문제는 지적청산제를 이용과 활용에 관한 내용 중 뭐한 것은 옳은 거 그랬는데, 일단 지방자치단체장은 심사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같은 기관, 같은 뭐예요? 같은 급의 클래스가 같은 사람들이니까, 업무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심사받지 않아요. 그래서 틀린 것이고, 틀린 지문이고. 그다음에 시도지사나 소관청이 제공하는 전산제의 사용료는 당연히 뭐예요? 시도지사 소관청은 지자체죠? 저 인지로 납부하면 안 돼요. 수입 증지로 납부합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전산자료 신청은 뭐예요? 승인이란 단어가 나오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승인은 자 누구만 시도지사하고 반지축촉, 반출하고 지번변경과 축촉변경할 때만 승인이 필요해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전국 단위 전산지를 이용할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만 신청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 셋 중에 한 사람한테 하면 돼요.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신청할 때는 수수료가 인지예요. 그때는. 그 다음에 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장의 장이 심사할 사항은 신청의 타당성, 적합성, 공익성, 개인 사생활 침해 여부죠? 그게 맞는 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 이 문제를 풀었던 이유가 뭐냐면 승인이란 단어는 절대 누구 시도지사만 승인하고 시도지사 승인하는 건몇 가지? 세 가지뿐이 없다. 그거 꼭 그게 그런 관련 문제가 꼭한 문제는 매년 나오니까 틀리지 않도록 합니다. 그렇게 꼭 보시고 그다음에 자, 31번과 32번 있죠? 그래요. 뭐에 관한 얘기예요? 이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얘기입니다. 32번을 별표하고 같은 얘기니까.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그렇게 이해하고 외웁니다. 예,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얘기죠? 이 종합공부에 관한 얘기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동산을 투자하고 싶어요. 투자하고 싶으면 부동산 하게 되면 일단 민법상 토지 및그 정착물인데 우리 등기법상 얘기하면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니까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이니까 그럼 일단 머릿속에 부동산 하면 토지 그다음에 뭐예요? 건물 그다음에 토지하고 건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뭐 생각나야 돼요? 아, 그 부동산의 가격을 알아봐야 될거 아니에요. 부동산 뭐라고? 부동산의 가격입니다. 토지 건물 가격에 또 부동산 종합 공부하면 토지 건물 가격, 토지 건물 가격 그렇게 기억합니다. 토지 건물 가격. 그다음에 내가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다 그러면 일단 자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그러면 그 지역에 어떤 기획이 들어가 있나? 그럼 당연히 어디 가서 구청 가서 시청 가서 뭘 떼봐야 돼요? 토지 이용 뭐예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떼봐야 돼요. 그런 뭐예요? 그런 준비도 없이 하면 안 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떼보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다음에 뭐예요? 이제 자, 그 토지의 그 등기부를 보고 소유권자가 누군가 혹시 뭐예요? 저당권이나 용익물권 같은 게 있나? 제한사항이 있나 그걸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자 등기법에 의한 무슨 사항을 봐야 돼요? 권리사항을 본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머릿속에 아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종합공부 얘기 나면 내가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려면 일단 토지 건물 가격 있고 그다음에 토지가 어떻게 이용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나 어느 지역에 어떤 뭐 개발사업 지역이 있나 그런 계획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등기부 봐서 권리사항 보라는 게그 이게 다섯 개예요. 그래서 토지 표시와 소유자 표시, 건물 표시와 뭐예요? 소유자 표시, 그죠? 이 다섯 개가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및 공시에 관한 법률. 자, 그래서 일단 1번 30 작년 문제죠? 1번 토지 이용 및 규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건물 표시와 소유자. 3번 토지 표시와 소유자, 부동산 가격 있죠? 근데 5번은 뭐예요? 등기법의 권리사항을 봐야 되겠죠? 근데 무슨 거기 토지 적성 평가 그게 답이에요? 그게 아니다 이제. 물론 31번은 뭐예요? 거기 부동산 보상에 관한 거 필요 없고. 자, 3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 33번 문제를 보시면 자, 뭐예요? 거기 33번하고 34번이 같으니까 34번을 이제 거기 별표해 놓고 그걸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그럼 34번은 뭐예요? 34번은 틀린 거 그랬는데 1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성 이용과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관리 운영해서 자, 지적소관청이 부동산 종합공을 관리해요. 그럼 아까
지적공부를 멸실될 방정에서 지적공부를 구축하는 건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지적소관청이 뭐예요? 부동산 종합공부를 구축해요. 자, 지적소관청 동그라미 치고, 종합공부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구축합니다. 그 다음에 3번. 토지 소유자는 종합공부의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에 잘못이 등록된 잘못이 있으면,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자한테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지적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하지, 읍면농장한테. 읍면농장은 발급기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토지이용 계획에서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맞고. 그 다음에 5번. 지적소관청은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등록사항의 사후간에 일치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뭐예요? 불일치사항이 있죠? 정정을 뭐예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내용을 통제해서 고쳐달라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만약에 뭐예요? 고치고 난 다음에 통제한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되지 않죠. 하여튼 그래서 3번에 뭐예요?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어디에? 공간정보법에 마찬가지로 소관청의 정정을 요청하거나 소관청이 직권하는 것이지 그것도 뭐에 관한 사항만 이 토지 표시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그렇지. 나머지는 뭐예요? 이 관리하는 뭐예요? 관리 해당 관리 기관에 고쳐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그걸 이해되지 않죠. 다만 이제 우리가 어디에 거기 33번 문제는 틀린 거 그랬을 때 물론 뭐예요? 물론 자, 그 방금 얘기했죠? 거기 3번에 지적소관청은 종합공의 불일제 등록사항에 대해서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관리인 기관장에게 통지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요청할 뿐이지 않죠. 물론 거기 1번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본을 거부받으려면 해당 뭐예요? 소관청이나 읍면동자한테 하는 거예요. 자, 절대 시도이사들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넘기세요. 자, 그러면 어디에? 35번도 뭐예요? 35번도. 자, 같은 얘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얘기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여기, 여러분 1번, 건축법에 따른 뭐예요? 부동산 종합공부에, 그, 건축법에 따른 건물 표시와 소유자 표시 있죠? 종합공부에 등록하는 거 맞고, 부동산 등기법의 권리사항 맞고, 자, 소관청이 관리하는 거 맞는데요. 거기, 자, 거기 4번도 뭐예요? 소관청이 종합공부의 멸실 훼손해서 정보관리체를 구축하는 게 맞죠? 근데 절대 어디 5번에, 아까도 얘기했죠? 읍면동자한테 뭐라고? 자,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자한테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에 신청하지. 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시도지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35번은 별표 놓고 한번 다시 보세요. 별표 놓고 보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 몇 페이지? 73쪽에 있죠? 복구 절차는 뭐예요? 그 순서는 볼거 없고요. 자, 3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몇 번을 보자고? 37번 문제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번 지적소관청은 공부의 전부 일부가 멸실, 일부가 멸실 훼손될 때는 지체없이 뭐하는 거예요? 지체없이 복구해야 됩니다. 자, 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 통해서 기록된 경우에는 자, 시도이사나 시장군수청이 복구를 해요. 그 다음에 복구 시 복구하고자는 토지 표시를 복구 전 시도 게시판이 아니에요. 시군구예요. 시군구. 시도가 아니라 뭐라고? 시군구예요. 왜? 뒤에 게시판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게시판 단어는 기억이죠? 그럼 항상 뭐예요? 시군구예요. 시군구다. 시군구. 근데 마찬가지예요. 통제할 때도 자, 시군구 공부에, 시군구에, 항상, 시도 게시판, 시도 공부 아니에요. 시군구에, 시군구. 자, 시도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자, 복구하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면 등기부와 판결서 얘기고, 그 다음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공인조명부는 복구되고, 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축척변경 시행경영이나 개발사업에 편입될 때는 복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나중에 뭐라고 개발사업 그 축척이 나중에 바뀌게 되죠. 축척이 바뀌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니까 자 복구하지 않고 나중에 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다는 게 그건 참고로 봅니다. 자 넘겨보시면 몇 페이지에 자 거기 38페이지 있죠. 38페이지 별표 하시고 자 복구에 관한 설명 중 무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틀린 거 그랬는데 일단 거기 1번 소관청이 공부의 전부 일부를 멸실하거나 훼손될 때는 지첩시를 복구하는 게 맞고 소유권은 법원의 판결이라 등기부가 맞고 토지동 정기계리수는 복구자료에 해당이 되죠. 근데 거기 4번 복구자료에 따라 측량 면적과 복구자료 조사서에 조사된 면적이 증가하면 허용범위 초과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뭐예요? 다시 측량해서 고쳐야 돼요.
이내면 뭐예요? 자, 이내면 정리하겠지만 초과, 하여튼 초과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다시 측량해서 고칩니다. 그 다음에 5번이 답이냐면 지적성한청이 공부를 복구할 때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 공부에 복구 신청하도록 통제한다. 그런 거 없어요. 항상 뭐야? 항상 기본적으로. 자, 뭐가 생겨야지만이, 토지 이동이 생겨야지만이, 토지 이동이 생기면 뭐예요? 소유자가 신청을 해요. 근데 이 토지 이동이 아닌 건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토지 이동은 토지 표시를 새로 인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게 토지 이동이지. 이 복구하거나 바다로 된 토지를 다시 지형 변화로 다시 토지가 되죠. 바다가 회복 등록은 뭐예요? 토지 이동이 아니에요. 절대 토지 이동이 아닌 건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 39번 문제를 별표하시고 왜 40번은 뭐예요? 딱 답이 을에서 하나만 나오니까 이 39번을 별표하는 게 그게 낫습니다. 복구 자료가 아닌 거랬어요. 복구 자료가 아닌 것 하게 되면 일단 자, 어디예요? 1번 토지 이동 계획 확인서 있죠? 계획 확인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거의 문제가 유사한데. 자, 이거를 총체적으로 해놓은 게 41번 문제예요. 총체적으로 해놓은 게. 그래서 일단 거기 토지 이동 계획 확인서를 보고자 하는 이유는 40번하고 41번지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뭐하고 뭐하고 39번에 토지 이동 계획 확인서하고 또 뭐가 있어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있죠?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수행 계획서요. 자, 이건 계획을 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토지 이용 뭐예요? 계획 확인서 있죠? 이 계획 확인서도. 자, 이것도 뭐예요? 계획한 거예요. 자, 측량을 안 했고, 이용을 계획한 거니까 정확한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불에 탔거나, 뭐예요? 다시 복구를 할 때는 가장 유사하고 있죠? 예컨대, 자, 도면이 불에 탔으면 측량 결과도 갖고 와야지. 측량 준비도 갖고 와면 안 된다. 마찬가지예요. 측량을 계획한 거지, 측량한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1번이 답인데, 41번을 별표하고 보겠습니다. 복구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 지적소관청은 뭐예요? 소관청은 물론 가로 열고 정보처리시스템 통해서 기록전된 공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종이로 된건 소관청이 하는데 일부 멸실됐을 땐 지체 없이 복구한다. 맞고. 자, 2번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멸실훼손 당시에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따라서 복구해야 된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판결서나 등기부가 관다니까. 근데 이제 3번 보세요. 지적공부 등본은 맞아요. 개별공시가 안 돼요. 측량 신청서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되고. 왜? 아까 40번의 1번처럼 의뢰서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측량 준비도 법원의 판결은 되고 거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 신청서 측량 준비도는 절대 뭐가 아니라고. 복구 자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왔던 복구 자료가 아닌 거, 수행 계획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측량 의뢰서, 측량 뭐예요? 신청서, 그 다음에 뭐예요? 준비도 준비 파일 있죠? 그런 게 답이다라고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4번, 지적 소관청은 조사된 복구 자료 중 대장 공인중개인부 등록 내용 중 서류에 따라 복구 자료 조사주 작성하고 도면의 내용 증명 서류를 따라 복구 자료 작성한다. 이게요. 그 다음에 자, 거기 면적의 증감 아까 봤죠? 오차가 됐으면 다시 측량해서 무조건 다시 측량해서 고쳐야 돼요. 그래서 3번이 답이다. 별표하시고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자, 거기 42번은 뭐예요? 결번 사유가 아닌 건 이건 참고합니다. 신규 등록이나 분할은 결번이 박스 자, 아, 신규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자, 예컨대 신규 등록은 새로 번호를 써야 되죠? 분할 같은 경우도 새로 번호를 부이고 부과해요. 그래서 결번이 자 거기 결번이 발생할 사유가 아닌 거 됐을 때 발생할 사유가 아닌 거랬죠? 자그 보통 거기 분할도 거기 뭐 결번 대장을 등록하는 게 아닌 거 됐을 때 거기 분할하고 신규 분할 있죠? 거기 신규 등록은 혹시 아니 분할이죠? 하여튼 분할하고 신규 등록은 있죠? 뭐하고 뭐는 분할하고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은 새로이 땅이 생겨갖고 번호를 부여야 되고 분할은 토지를 분할하니까 새로 땅이 생긴 거죠? 이건 뭐가 안 생겨요? 자, 결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77페이지에 뭐에 관한 얘기예요? 자, 거기 43페이지는 뭐예요? 43번 문제는 이 종합적인 문제니까, 그건 한번 별표를 해놓고 봐야 되겠습니다. 43번은 별표 보자. 자, 뭐에 관한 얘기예요? 토지 등록, 지적 공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했어요. 지번은 소관청이 지번 보여줘. 독립이죠? 독립별로 부여한다.
그다음에 2번 지적소환청은 도시개발소에게 사유로 결번이 생겼을 때는 결번대장의 연구에 보장하고 지적소환 토지에 따른 지상경계를 새로 정할 때는 지상경계정부를 작성 관리하고 합병은 경계면적 측량을 해서 결정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절대 합병하고 지목변경은 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측량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럼 지적공부를 정보처리 스텝을 통해서 뭐 할 때는 기록 저장할 경우에 관할시도지사 시장군수청장은 공부를 어디에다가 정보관리체계 지적정보체계 연구에 보전한다. 맞는 얘기다. 좀 뭐 일람도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필요 없고. 자 넘기세요. 어디에 자 78페이지에 몇 번을 45번 문제 45번 문제를 자 별표하고 보겠습니다. 뭐에 관한 얘기예요? 등본교부 얘기죠? 정보처리 시스템 기록한 정보는 열람하거나 등본을 받을 때는 시도지사 빼면 이거 빼라 그랬죠? 이거 1번 드라마 틀린다 그랬죠? 자 빼라 그랬고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에 뭐예요? 자 종합공부의 내용에는 토지표시와 소유권의사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3번에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본교부 발급은 뭐예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한테 지적소관청은 종합공부에는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내용 들어가죠? 자 5번도 마찬가지예요. 건물과 소유자 표시 들어갑니다. 1번이 시도지사 들어가면 1번이 뭐라고? 틀린 거 1번이 뭐예요?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시도지사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자. 자, 그 다음에 46번에 대해서 틀린 거 그랬는데 자, 일단 거기 1번 자, 정보처리 시스템 통해서 기록한 거는 어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청장 영구히 지적정보관리 영구히 보관하고 그 다음에 지적소관 해당 청소에 지적소고를 설치하고 종이로 된 공부 보관하고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뭐예요? 주가 공부 자, 뭐예요? 부동산 과세나 정책 결의에서 주가, 주민등록 전산제로 주,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제로 가 부동산 등기, 부, 공시지가, 주가 공부죠? 그 다음에 거기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서 전산제를 신청할 때는 뭐예요? 자기 거니까 심사받지 않고 절대 5번처럼 절대 뭐라고 국토교통부장 승인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라 했어요. 절대 뭐라고 국토교통부장은 승인을 안 해요. 어? 무조건 틀린 말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토지동입니다. 자, 토지동이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자, 1번을 보시면 신규 등록은 대장을 최초로 만드는 거예요. 뭘 최초로 만든다고? 대장을 최초로 만들어요. 자, 이렇게 대장을 최초로 만들고 등기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번에 신규 등록은 등기소에 촉탁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신규 등록은 촉탁하지 않아요. 그 내용을 이해되지 않죠.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산지관리법 나오죠? 자, 하여튼 산지관리법, 산지의 전용허가 신고, 일시사용 허가 신고 나오죠? 절대 자, 법을 개정했어요. 5년 전에. 지목 변경 안 하고 등록 전에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은 맞는 얘기다. 그 다음에 이 4번 같이 뭐예요? 4번 같이. 자, 뭐가 나오고 첫 번째 줄에 등록 전환 나오고. 자, 면적이 오차가 허용 범위 초과 나오면 등록 전환 면적에 대한 초과, 등록 전환 초과 나오면 직권 정정이에요. 절대 뭐라고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요. 직권으로 정정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게 되면 자 거기 자 몇 번 8번 문제 보겠어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의 원외 추진에서 사업시행자 또는 소유자 나오죠. 절대 어느 지역은 개발사업지역은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는 자 일의 편의성을 위해서 절대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뭐 하지 않아요? 신청하지 않습니다. 절대 어떠한 일수도 사업시행자만 신청해요. 사업시행자가 합병을 신청하면 지목변경할 수 있다. 8번을 왜 틀렸다고? 토지소유자가 들어가면 아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보자.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11번은 소관청으로부터 공부에 등록 발송 신청하도록 통지받은 소유자. 그러니까 다른 경우는 다 뭐예요? 사의가 발생한 다음부터 60일이지만 절대 뭐는 자, 이 뭐예요? 바다가 된 거는 통지받은 다음부터 90일이에요. 통지받은 90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문제를 거기 축척 변경은 아무래도 시간상 다음 시간에 풀어야 되니까 자, 그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84쪽에, 뭐예요? 84쪽에, 그 1번 문제는, 25회 때 마지막 나왔는데, 토지동이 아닌 거,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일단 소유자 변경은 토지동이 아니다 보시면 돼요. 왜? 권리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 이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예요? 토지 표시 있죠? 이 토지 이동의 정의는, 자, 토지 표시를, 이 새로이 정하거나, 새로이 뭐 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뭐 하는 걸 말해요? 말소하는 걸 말한다. 그랬으니까, 새로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표시는 뭐예요? 행정구역 소재. 땅 번호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에 뭐예요? 경계, 좌표. 이런 여섯 가지만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니까, 이 소유자 변경은 토지이동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자, 그렇게 보시고, 이번은 이제 감정평가사 문제도 나왔던 얘기인데, 다 며칠이에요. 다 바다는 안 나오죠? 다 60일이라 보시면 돼요. 자, 몇 번이 답이라고, 1번 다 며칠이라고 60일이에요. 바다가 없죠? 바다가 없으니까 다 며칠이라고, 60일. 자, 3번을 별표합니다. 3번을 별표하시고, 뭐가 나왔어요? 신규등록이 나왔죠? 그럼 신규등록 나왔으면, 일단, 신규등록 나오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가 떠올라야 돼요? 자, 등기부 없다. 촉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최초로 대장을 만들 때 소유자 증명서면 판결서, 준공사 확인증, 뭐예요? 자,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 그게 들어와야 돼요. 1번은 신규등록이 정의입니다. 2번은 60일이고, 거짓으로 하게 되면 1년에 1,000만 원이고. 자, 3번이 답에 왜 촉탁해야 된다고 말도 안 돼요. 신규등록 뭐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촉탁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4번 소유자 증명서면 왜 대장을 최초로 만드니까? 자, 소관청이 자, 소유권자를 조사 등록하려면, 조사를 하려면, 내가 진정한 소유권자라고 하는 걸 뭐예요?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판결서하고 준공사 확인증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신규등록 신청 시 첨부할 서류를 소관청이 관리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컨대, 바다 매립했어요. 준공사 확인증을 어디서 받았어요? 그 당의 소관청에서 받았어요. 그럼 거기에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뭐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확인만 하면 안 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꼭 시험 문제 나오면, 지적소관청이 확인해야지, 시도이사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확인한다고? 지적소관청이 확인해요. 자, 물론 거기 4번에 뭐예요? 자, 소유자 증명서면 아닌 거 참고로 풀어줬습니다. 법원의 판결서, 준공사 확인증,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뭐라 해서 기획재정부 장관 나오죠? 그 밖에 소유권 증명서면이에요. 근데 거기 4번에 지용도면 나오죠? 지용도면 나면 그냥 지용도면 나면 무조건 틀린 답이라 생각하면 돼요. 지용도면은 지용도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우리가 도면상 도면을 지용도면은 이렇게 등고선 나오죠? 등고선 이 등고선도 표시해 놓고 그다음에 자 예컨대 관공서 나오면 뭐예요? 이렇게 관공서 자 무슨 뭐예요? 무슨 기관이다? 거기 학교다? 뭐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건물 나오면 거기다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지용도예요. 지형 표시와 뭐예요? 그 건물 표시하는 게 지형도이기 때문에 자 우리 지형도라는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시험에도 다음 중 뭐예요? 지적 측량과 측량과 관련이 없다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적 현황 측량은 자 지상후에 그 건물의 현재 상황을 지적도 임야도 도면의 경계와 대비하기 위해서 표시하는 거지 지형도에 표시한다. 지형도에 표시한다. 그게 틀린 답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단어가 나오면 지용도란 단어가 나오면 그냥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겨보시면. 자, 어디에 5번 문제 있죠? 예, 5번 문제 있는데. 자, 6번 문제를 별표 놓고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보시면. 임야도 등록지 토지를 토지대항 등록지 토지에 옮겨 등록하는 등록전환 옳은 거랬어요. 자, 일단 날짜는 1번은 당연히 뭐예요? 자, 60일에서 30일 했죠? 그럼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에서 잔여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할 필요가 올 때는 지목 변경해야지 등록전환 절대 지목 변경 없이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건축법상의 건축 허가신 거 맞죠? 등록전환 시작할 때는 측량을 의뢰하지 않는다. 반드시 측량을 해야 돼요. 왜? 자, 합병하고 지목 변경 안 하면 다 측량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형 이게 나오죠? 자,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나오죠? 개발허가 관계 받을 경우 지목 변경과 관련 없이 뭐할수 있다? 등록전환 신청할 수 있다. 그게 옳은 얘기다. 법을 개정했어요. 절대 등록전환은 이제 뭐 없이 지목 변경 안 하고 할수 있다. 그게 옳은 얘기예요. 꼭 별표하시고 보세요. 그다음에 5번.
등록전환에 관한 면적액을 정할 때 우리가 뭐예요? 허용범위 이내 나오겠죠? 이내 동그라미 치면 등록전환하게 되면 어디서 어디로 바뀌는 거예요? 임야대장에서 이렇게 뭐예요? 임야대장에서 자 어디로?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하는 게 이게 등록전환이에요. 그 임야대장 면적은 1제곱미터예요. 왜? 축척이 6천하고 6천하고 뭐예요? 3천이니까. 근데 토지대장 옮겨가게 되면 0.1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이 전환되면 옛날 임야대장 면적 그대로 하면 안 되지.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을 합니다. 무슨 면적을? 등록 뭐예요? 전환. 이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이 옳다. 아니, 4번이. 자, 넘겨보시면 뭐예요? 넘겨보시면 자, 어디에? 여러분 거기 그 7번은 뭐예요? 간단하죠? 허용범위 초과하게 되면 직권정정이라 했어요. 1번이 답이고. 자, 그 다음에 거기 8번 문제 있죠? 8번 문제.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전환 면적 차이 허용범위 초과 나왔죠? 소유자 신청하면 틀린다 아니게요. 틀린다. 아까 위에서 봤어요. 직권이라고. 자, 8번 다시 별표하시고.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허가신고 있죠? 건축법 허가신고. 자, 허가신고만 받으면 등록전환할 수 있어요. 3번의 포인트는 뭐라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이 바뀌었죠? 지목변경 없이 할 수 있다. 맞고. 4번은 60일 동그라미 치고 자 신청하는데 기등록된 인접토지와 동일한 축척이란 말은 뭐냐면 신규 등록과 등록전환은 여기 충청남도 석천군 옥산리가 있어요. 그럼 옥산이 있으면 자 여기가 뭐예요? 임야대장에서 토지장 옮기는 이 등록전환 대상 토지야. 그 여기가 99라면 이게 99의 1이야. 그래서 이 인접지 본본에 부분을 붙인다는 건 지번 부여적이 같으니까 이 축척이 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의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에 따라 뭐예요? 지번이 바뀌고 등록전환에 따라 면적이 바뀌면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 뭐예요? 그 내용을 바뀐 내용을 어디에다가 당연히 뭐예요? 등기소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촉탁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 촉탁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9번 문제. 자, 그러면 거기 9번 문제를 뭐예요? 9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자, 1번. 갑소유 토지를 300제곱미터 일부를 을에게 매도하기 위해서 분할하고자 한다는 점. 그러면 거기는 자 분할할 때 측량하고자 할 때는 해당 수행자에게 하여한다. 맞고. 매도할 토지 분할 대상 경우에 갑은 분할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허가사분을 첨부해야 되고 자, 3번에 면적 측량하지 않는다. 말도 안 돼요. 분할은 반드시 면적 측량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건물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게 원칙이고. 자, 분할 측량 경우에 지상 경계점은 경계점 표시에 측량할 수 있다. 왜? 매매를 해서 분할할 때는 자, 당연히 뭐예요? 경계점 표시를 실시해서 토지가 분할됐다는 걸 표시해야 돼요. 자, 10번이 이제 별표하시고 10번을 별표하시고 기억을 해보자. 별표해보면 토지 용상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할 때는 할 수 있다요. 이건 뭐 임의적상이니까. 근데 일필질부가 용도가 바뀌죠? 이거는 분할해야 한다요. 이때 플러스 모두 같이 내야 돼요. 지목변경 신청서도 같이 냅니다. 그 다음에 3번 토지를 분할할 경우에 주거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죠? 자 그러면 건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전지부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맞고 공공사업으로 도로 개설할 때 분할할 때는 뭐예요? 지상 건축물이 걸리게 경계를 결정해서 아니 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자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 원칙은 건물이 있다면 건물에 걸리지 않게 이렇게 분할하는 게 이게 원칙이라 그랬어요. 건물을 자를 수 있는 게 판사 판결, 사, 공공사업이죠? 공사 뭐라고? 자, 그, 공공사, 사학도, 학교, 도로, 철도, 자, 이런 지목이 있대. 공공사업은 건물을 자를 수 있다는 게, 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매매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1번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아니게요. 자, 넘기세요. 넘기시면, 자, 뭐에 관한 얘기예요? 합병에 관한 얘기입니다. 합병에 관한 얘기인데, 자, 11번을 뭐예요? 11번을 합병을 별표하시고, 자, 합병에 따른 면적에 따른 측량을 하지 않고 그게 중요하죠. 절대 합병은 뭐하지 않아요. 측량하지 아니한다. 2번 뭐예요. 2번 합병하고자 할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죠. 건물이 있지 않은 지번을 합병의 지번을 신청할 때 신청해야지만이 그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한다. 맞고. 자 거기 합병은 측량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 경계 중 합병을 필요하게 된 부를 말세서 결정하고 자, 그 다음에 합병에 있어 토지 이동이 생길 때 왜 합병하면 뭐예요? 면적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동 계류서 작성하고. 5번은 뭐예요? 날짜가 90일이 아니에요. 뭐라고? 60일입니다. 그래서 장학도 철천제의 구유소 이런 지목으로 자 연결됐을 때는 하나로 관리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을게요. 응? 자, 12번 같은 얘기고 넘기세요. 13번을 별표합니다. 13번을 별표하시고 다음 중 뭐예요? 합병 신청할 수 없는 경우다 틀린 거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합병한다고 하는 것은 합병의 제한사항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표적인 거는 만약에 A 토지하고 B 토지 두 개를 만약에 합했을 때, 자, 이 합병 대상 일부 토지가, 자, 집을 짓는 바람에 분할 사유가 생겨요. 만약에 이 토지도 전이고 이 토지도 전인데, 자, 분할 사유가 생겼죠? 합병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라고, 이렇게 A 토지와 B 토지가 있죠? 여기도 갑과 을이고 여기도 갑과 을이에요. 그러면, 지분이 같아야 되는데, A 토지는 갑이 3분의 1 갖고 있고, 우리 3분의 2예요. 여기는 4분의 1이고 4분의 3이에요. 서로 공인지분이 다르면 절대 주소가 다르거나 공인지분이 다르면 합병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합병할 수 없는 경우이다 틀린 거. 없는 경우이다 틀린 거 그랬는데, 그럼 당연히 뭐예요?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 얘기죠? 합병할 수 있는 걸 찾으라는 얘기죠? 그 3번이 답이에요. 왜? 공인지분이 같을 때는 합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응? 합병할 수 없는 경우이다 틀린 거 그랬는데, 합병할 수 없는 경우 틀린 거 그랬는데, 이건 합병할 수 있으니까 3번이 답이에요. 자, 그럼 거기 1번에 뭐예요? 자, 1번도 다른 경우. 연접되지 않으면 못하죠. 축척이 다른 경우, 등기되지 않은 경우, 다 아닌데 뭐예요? 3번만 뭐라고? 같은이라 써 있으니까. 없는 틀린 그러니까 이건 긍정을 찾으라. 그 얘기입니다. 14번 문제는 딱한번 나왔는데 요즘 안 나오고 있어요. 장학도 철천제 학교 4번인데 신경 쓸거 없고요. 자, 15번 문제는 뭐예요? 그건 뭐예요? 그건, 자, 어렵지 않고요. 자, 어디에? 16번 문제를 별표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지목변경을 찾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등록 전환이 지목변경 없이 하는 거니까,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음 소관청에 지목변경할 수 없는 게 국토계획 및 관련된 법령에서 공사가 준공되면 공사가 준공됐죠? 토지 건물의 용도가 바뀌죠? 그 다음에 1번, 2번과, 그 다음에 5번. 도시개발사업에 원활한 추진해서 사업시행자가 공사 중에 합병을 신청하죠. 그 1번과 2번과 5번은 그게 지목변경 사유예요. 그러면 자 3번하고 4번을 따져봐야 되는데 4번은 분할해야 되는데 일필지부가 용도 다르죠? 그러니까 일필지 일부에 이렇게 일필지 일부에 뭐예요? 일부에 전이란 토지에 갑이란 사람이 집을 짓게 되면 이 분할을 해야 돼요. 근데 분할하게 되면 이게 용도가 바뀌니까 분할과 동시에 지목변경 신청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목변경 신청할 대상은 돼요. 근데 어떠한 경우에도 이 3번에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돼서 나머지 토지를 임야되어 존재할지 분할 때는 지목변경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등록전환 신청이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어디에? 여러분. 자, 거기 몇 페이지에 94쪽 있죠? 그래요. 94쪽에 지목변경 신청의 설명 중 무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틀린 거 그랬는데 일단 자, 거기 소유자가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60일 맞고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면 신청할 수 있다 맞고 전답과서는 상하거래 지목변경할 때는 같은 뭐예요? 같은 전답과서는 같은 농지 개념이니까 용도방해할 때 뭐예요? 증명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도 맞고 4번은 뭐예요? 시도 때문에 틀렸어요. 왜? 지목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를 해당 소관청에 관련 아까 친교농장 때 한번 나왔죠? 누가? 소관청이지. 자, 시도지사가 아니에요. 시도지사가 아니라 누구라고? 소관청의 확인으로 가름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자, 도시개발사업에 원활한 추진해서 아까 그랬죠? 사업시행자가 뭐에 신청하면 합병 신청하면 합병은 왜 하는 거예요, 이거? 자, 공동사, 공동부지 있죠? 아파트 전용하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하겠다는 얘기니까. 거기 아파트 지겠다. 그런 얘기니까. 그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목으로, 대가 지목으로 바뀐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해 두자. 그 다음에 18번을 별표합니다. 왜? 종합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틀린 거랬어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를 공인지분이 다르거나 주소가 다르죠? 없다. 맞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도시군 관리기준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때는 지목변경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맞고 자 3번은 뭐예요? 맨 뒤에 뭐라고?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지목변경할 수 있다 맞고 4번에 뭐예요? 토지나 건물의 용도가 바뀌었죠? 60일 임야가 생깁니다 맞고 5번이 틀렸어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지가 바다가 됐는데 지형 변환해서 다시 토지가 됐죠? 절대. 자, 이 회복 등록 있죠? 회복 등록. 그래서 아까 복구라든가 이 복구라든가 이 회복 등록은 누가 신청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 안 돼요. 이건 토지 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예,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19번 문제는 19번 문제는 뭐예요? 자, 토지가 바다가 됐죠? 자, 그러면 자, 뭐라고 소관청은 제조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 변화로 바다가 됐을 때 원상 회복할 수 없을 때는 소유자한테 등록할 수 있는 쪽으로 통지한다. 맞아요. 그래서 통지받은 날부터 이게 며칠이에요? 90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바다가 됐으니까 없어졌으니까 등기부 없애라고 촉탁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소관청은 직권으로 공부의 등록상을 말소 지형 변화로 다시 토지가 됐죠? 회복 등록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소관청이 직권을 해요. 근데 왜 4번은 뭐예요? 왜 틀렸냐면 60일이 아니라 며칠이라는 게 이거. 90일이다. 아니, 90일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소관청이 직권으로 공부의 등록 말소를 하거나 회복 등록할 때는 그 정리 경계를 누구한테 소유자면 해당 뭐예요? 공해수면 관리청에 뭐 한다는 게요? 통지합니다. 자, 날짜 때문에 틀렸다는 게요.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자, 거기, 자, 20페이지에 설명 중 옳은 거 그랬어요. 옳은 거 그랬는데, 일단 1번은, 자, 거기,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일시적인 변화로 받아,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자, 토지가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다시 토지가 될 가능성이 없을 때 일시적인 변화 갖고 절대 말소하진 않아요. 이번은 당연히 며칠이고, 자, 90일인데, 예? 90일이에요. 절대 통지만도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90일이에요. 그 다음에, 자, 3번에 절대 뭐예요? 이 시조이사 승인 받는 건 반지 축적뿐이 없어요. 절대, 자, 반지 축적 아니면 반출하고 지번 변경하고 축적 변경 아니면 절대 뭘 못해요. 승인이란 단어가 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당연히 맞죠. 왜? 소관청은 말소된 토지의 지형 변화로 다시 토지할 때는 그 측량 성과이 등록 말소 당시의 공부 자료에 따라.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그랬죠? 여기 뭐예요? 회복할 때는 이 소유자라든가 공유수면 관리청이 통보하지. 시도지사나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그런 거 없어요. 누구한테 통지한다고? 소유자나 뭐예요? 공유수면 관리청이 통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는 축적 변경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